안녕하세요.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니 실제로는 말초신경병증이 아닌데 본인의 증상이 저리고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고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으면서 통증이 있다 보니 본인은 도저히 말초신경병증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본인은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말초신경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해줄 것도 없다라고 하는 소견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만일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하신다면은 이 경우는 말초신경 자체가 손상된 것이 아니라 이상 증상만 나타내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니면은 온몸에 퍼진 쩌릿하고 따끔거리고 찌릿찌릿한 이런 이상 감각이 말초신경이 아니라 중추신경, 그러니까 이 뇌에서 느껴지는 이상 감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왜 말초신경이나 뇌가 이러한 이상감각을 느끼는지 그 원인에 딱 들어맞는 치료를 받으셔야지만 증상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으로 오해하기 쉬운 흔한 병세 가지. 그첫 번째,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또한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하고 비슷한 종류의 증상을 느끼실 수 있긴 합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공황장애가 조금 더 흔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과호흡이나 가슴의 답답함, 아니면은 목에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는데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 원인불명의 어지럼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며, 몸에 갑작스럽게 기운이 쫙 빠지는 종류의 증상을 느낀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면서 저리고 따끔거리는 종류의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데, 이때 이 신경통을 치료하겠다고 말초신경만 다스리는 치료를 받는다고 하신다면은 당연히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자율신경 기능이라는 것이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처럼 말초신경 자체의 이상이 없더라도 저리고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 이상감각을 느끼실 수가 있으며 이때는 공황장애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에 대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만 치료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섬유근육통입니다. 섬유근육통은 말 그대로 병명이 근육통이다 보니까 근육이 뭉치고 뻐근하고 쑤시고 이런 식으로 아파야 하는 건 아니냐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는 거는 만성, 난치성, 원인불명의 통증, 그리고 이상감각의 총칭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섬유근육통 환자분들도 저리고 찌릿한 느낌을 위주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신경병증하고 치료 방법도 다르고 질병에 대한 경과 그리고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많은 상담을 거쳐보시고 소견을 꾸준히 들어보시면서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만성피로증후군입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툭툭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질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하게, 어우, 나 너무 피곤해. 정말 정말 피곤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피로감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집 앞에 10분 거리를 잠깐 나갔다 오는 정도의 행위를 함으로써 엄청나게 고강도의 노동을 한 것처럼 전신에 통증이 심하고 저림, 따끔거림, 찌릿함, 이런 종류의 이상감각이 동반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사일을 완벽하게 챙긴다거나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정도의 고통에 더해서 저리고 찌릿하고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 이런 종류의 신경통과 유사한 양상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인데 말초신경병증에 준해서만 치료를 받는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충분하게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성피로증후군도 섬유근육통과 마찬가지로 어떤 검사를 딱 함으로써 인해서 확실하게 이것입니다 라고 병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통증 치료
피부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세심하게 상담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말초신경병증으로 오해할 수 있는 병 3가지, 공황장애, 그리고 섬유근육통, 그리고 만성피로증후군 이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각자 본인의 병을 이해하는 데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